이번 여름 프리시즌 파리 생제르맹과 이강인은 일본 투어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최근 파리 생제르맹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함께하는 큰 투어인 만큼 당연히 이번에 영입된 여러 선수와 이강인 역시도 함께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아주 큰 팬덤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공항에는 이 인기를 증명하듯이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중 나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천 명을 넘어서는 인파로 공항이 북적였을 정도였는데요. 7월 22일 토요일 공항에 내린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앞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일본 축구 팬들이 늘어서서 그들을 연신 불러댔습니다. 이번 투어는 8월 1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일본 내 팬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구단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투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본의 축구 팬들이 파리 생제르맹을 향해 가지는 애정과 충성도는 다른 팬심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번 파리 생제르맹의 일본 방문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인 선수이자 새 영입생인 이강인의 인기였습니다. 아직 경기 한번 뛰지 않은 신입생이지만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이미 이강인을 연호하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맨 앞줄을 사수하면서 짓눌려 죽을 것 같은 인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사인을 받은 일본인들은 기뻐서 미칠 것 같은 얼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팬서비스를 잘해주기로 소문난 선수답게 일본인들이 부를 때마다 멈추어 서서 팬들에게 일일이 답해주고 사인을 해주어 일본 팬들이 열광하기도 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흥미롭게도 그 수많은 스타 선수들을 뒤로 한 채 이강인이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장면을 따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식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소속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스타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대단한 스타들인지를 고려한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지금부터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대표적인 얼굴로 내세우고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영상과 사진도 올라와 있지만 이강인의 영상 쪽이 훨씬 많은 약 26만의 좋아요를 받는 등 굉장한 주목과 관심을 이끌고 있기도 하죠. 그런 면을 본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팀을 얼굴로 내세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대단히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역사 깊은 구단인 동시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흥미롭게도 사실 파리 생제르맹의 겨우 나이 22살에 입단한 이강인에 대해 일본인들은 이렇게 열광함과 동시에 질투와 시기심을 짙게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바르셀로나와 더불어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럽 축구팀이죠. 파리 생제르맹은 세계 어디에서나 인기가 최고인 구단이기도 한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우만 보더라도 6천만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합니다. 거의 세계 어디에나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동시에 일본인들이 가지는 이 팀을 향한 사랑은 또 한편 각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일본인들이 가지는 프랑스에 대한 대단한 사랑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일견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순정적인 애정이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프랑스, 그 중에서도 파리라는 도시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거의 환상에 가까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파리 증후군은 일본의 정신과 전문의가 만든 용어로 일본의 문화에서 묘사된 환상 속의 파리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 파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불안과 현실감 상실 등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가 따로 생겨날 만큼 일본인들의 프랑스와 파리 사랑은 그야말로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와 파리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파리의 정수와도 같은 팀이죠. 팀의 로고 역시 에펠탑과 프랑스 국기색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파리 생제르맹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스토어까지도 시부야의 거리에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축구 팬들이 파리 생제르맹의 물품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 것이죠. 일본 축구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게 된다면 아마 일본 전체가 거의 뒤집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날 게 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것은 이강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22살의 어린 나이에 이적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이번 이강인의 이적이 세상을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모두들 납득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이강인이 라리가에서 뛰던 지난 시즌까지 그리 눈에 띄는 팀이 아니었던 마요르카를 혼자 이끌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두드러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축구를 보는 눈이 없는 문외 아니더라도 이강인이 뛰는 모습을 한번 보면 바로 저 선수가 에이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다름 아닌 스페인의 라리가에서 이처럼 두각을 드러냈으니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욕심을 내는 것도 매우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깜짝 이적이 알려지고 난 뒤에는 다들 그럴만했다라고 여기며 납득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유달리 납득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이강인의 이적이 오피셜로 등장한 때부터 일본인들은 인터넷상에서 절대 사실이 아닐 거라며 혹은 절대 실력으로 영입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강인을 비방하고 나섰는데요. 라리가에서 뛸 당시 같은 리그에서 뛰던 일본인 선수 쿠보와 비교하면서 이강인을 평가절하하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평가절하하던 선수가 일본의 사랑인 파리 생제르맹에 정식으로 입단하게 되었으니 일본인들이 거의 미치기 직전일 법하기도 한데요. 이번 일본 투어를 위한 방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은 일본 기사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워낙 대대적인 행사이니만큼 일본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며 카메라가 들이대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강인의 도착 모습이 파리 생제르맹 일본에 새로 영입된 이강인 피버 일본에서도 인기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기사는 이강인이 일본에 도착해서 팬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소개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스타 군단 중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올 여름에 가입한 한국 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트위터가 올린 영상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팬이나 서포터가 이강인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전문 사이트인 VIPSG 역시도 일본에서의 이 대단한 열광을 거론하면서 이강인이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댓글들이 참 많았는데요. 특히 1000개에 가까운 추천을 받은 댓글이 이강인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었으면 하지만 일본에서 인기 폭발일 리는 없지 않을까 였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이 현재 심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일본인들이 벤치 멤버이고 당연히 스타팅 멤버는 무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프랑스에서 이강인의 인기가 높을 리가 없다던가 사인을 요구하는 일본인들은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선수에게나 같은 반응일 것이라든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사인을 요청했을 뿐이라든가 하면서 노골적인 평가절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강인의 스타성이나 실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면서 그가 절대 스타팅 멤버가 될 수 없을 것이고 그저 마케팅용으로만 영입이 되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일본인들도 있지만 이강인을 평가절하하는 댓글에 추천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보면 그들의 일반적인 의견이 잡힐 듯 보이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이러한 시기 질투는 예견된 것이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뛰어난 축구선수를 배출하여 명문 구단에 입단하면 될 일을 한국에서 나온 뛰어난 선수를 낮게 평가하며 시기하는 것으로 마음을 풀고 있으니 참 안 된 일이죠. 탄탄한 실력을 기반으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은 주전이자 에이스로서 팀을 이끌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다음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이강인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